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하고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와 재훈 씨. 와. 안녕하십니까. IFBB 프로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 박재훈 선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체 운동을 안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마라님의 하체 한 겹 더 벗겨보는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운동할 거는 힙 어덕션이라는 운동인데요. 내전근을 먼저 좀 자극시켜놓고 이제 운동을 할 건데 허벅지 안쪽으로 이 패드를 밀어내면서 그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완전 이렇게 빡 대지 마시고요. 여기 주먹 하나가 뭔가 누르고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서 수축을 시켰다가 이 힙 어덕션 운동을 보통 잘 안 해요. 여성분들이 많이 한다는 거니까 이게 있잖아.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굉장히 내전근이나 이런 데를 먼저 자극시켜주고 운동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득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모으세요. 살짝 여기까지. 그렇지. 아 제가 이렇게 많이 못 온 거래요. 그래요? 가운데 묵직한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파요. 아파. 네. 둘, 좋습니다. 셋.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아~ 어. 저도 묵직함이. 자, 하나. 잘 좁혀지네. 여섯. 이거. 네. 오케이. 이거 웜업인데 벌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자극 막 잘 받는 거야. 자극이 잘 와서. 스쿼트는 또 이제 다중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사용해서 다리를 먼저 자극 시켜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머신에서 조금 더 고립시켜서 해주는 게 좀 목적입니다. 넷, 다섯, 여섯, 복부랑 엉덩이 좀 더 넣으세요. 다섯, 세 개, 여섯, 일곱. 자, 얘는 이제 중량감을 좀 올려서 한 5RM 정도만 하겠습니다. 좋아. 네, 잘 나왔어. 하나만 더. 천천히. 오케이, 아, 좋았어. 오. 야, you're crazy. Come on. 와. 자, 160 한번 가보십니까? 자, 잡아드릴게요. 좀 신경계를 좀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야,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긴 해. 이러한 좀 그 파이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자! 저 끝났다. 맞아. 끝났는데. 야, 야, 정훈아! 야, 잠깐만! 야, 저 잠깐만! 야, 미안해, 미안해! 업! 오케이. Easy, come on! 푸쉬! 오케이. 아, 나이스. 오. 다섯. 여섯. 일곱. 다 왔다. 여섯. 일곱. 와. 아홉. 라스. 와하. 오이! 와. 컴온. 와. 여섯. 예, 이거. 여덟, 아까보다 두 개 더. 아홉. 오케이. 레그 프레스는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쿼트 넓이 쪽으로 벌려주시고,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 여기서 이 직근을 미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 와, 여기 안까지 오게? 일단, 예, 여기서 우선 안쪽으로 눌러주는 느낌. 총 20개를 할 건데요. 다섯 개째마다 내리는 속도를 5초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하나, 둘, 셋,
넷 했으면 내릴 때 하나 둘 셋 넷 다게 셋 무리지 말고 자 넷 슬로우 하나 둘 셋 넷 밀고 가서 멈추지 마 내려와 멈추지 마 멈추지 마 포인트가 멈추면 안 돼 자 여덟 아웃으로 하나 둘 셋 넷 밀고 일곱 자 이리 와 멈추지 마 멈추면 안 돼 둘 셋 자 넷 슬로우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밀고 다섯 개 여섯 아홉 나이스 아 이거 좋아 좋아 어 어허 셋 넷 그렇지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셋 넷 여덟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하나 둘 여기서 힘들어 여기서 컴온!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나 자체를 잘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나 죽어야 될게 여덟 아홉 둘셋 오케이 어우 나이스 굿 아 너무 좋아요 자, 레그 익스텐션 들어갈 건데 무릎 관절을 그대로 폈다가 내리는 이 단순 관절 운동인데 다리를 가를 때는 직근이 중요하다 이거 할 때 직근이 안 잡혀요 골반부터 잡아서 밀어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앉을 때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네. 일어서셔가지고 여기서부터 힘을 주고 살짝 이렇게 앉아주시는 거예요. 와, 이걸로 리프팅하는구나, 이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그냥 계속 처음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살짝 발목을 힘을 살짝 풀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만 걸고 골반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쭉 올려서 무릎이 위로 올라가죠. 여기까지? 여기서. 이걸 계속 뚫어주고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수축을 잡고 천천히 하나. 저도 지금 굉장히 괴로운데요. 셋. 넷. 충분히 내려주고 골반부터 다시 여기부터 밀어 올려서 쭉. 둘, 셋, 넷. 저 이렇게 일어나서 딱 잡았어. 여기서 잡고. 어 여기 올려 그렇지. 몸도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셋. 하나 알았지. 네, 그치 이 윗 부분을 들어야 돼. 땄어. 왔다 갔다 여기로만 더 위로 더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힘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이쪽에 느낌이 확실히 잡히시죠? 다섯, 너무 빨라요. 여섯, 무릎이 더 위로 올라가야 돼. 일곱, 여덟, 그렇지. 그렇게 쭉쭉 올려야 돼. 아홉, 열, 미칩니다. 다섯 개. 하나, 둘, 셋, 어. 오케이. 거울이 뭐가 좀 잘 나옵니다. 어. 와, let's go. 와. 아하. 대퇴도 처음에 할 거는 이제 시티드 레그 컬인데 무릎을 접어줄 때 이 대퇴 사두를 이 패드를 위로 강력하게 민다라고 생각하고. 자, 얘를 반대로 접어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 벌써부터 얘가? 살짝 텐션이 들어가 버린다. 이 상태에서 팔을 살짝 당겨서 내 몸을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그대로 발목 살짝 세워놓고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야. 지날 것 같은데요? 아 좋아요.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와.
제가 오늘 마스크를 처음 벗고 재훈 씨를 봤는데 베이비 페이스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귀엽다. 재훈 씨랑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감이 될 정도의 강도를 갖고 계시고 12월 달에 이제 라스베가스로 올림피아대에 네. 출전하시는데 야, 경쟁 상대가 그분이 계신다고? 아 예, 뭐 거의 세계 최고 선수들이 다 모이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예. 뭐 클래식 피지크의 지금 그 절대 왕자 뭐 크리스 범스테드도 나오고요. 네. 진짜 멋진 선수님들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한국 선수들도 정말 좀 강하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 솔직히 이제 촬영하기 전에 마라님이 너무 보디빌딩에 대해서 좀 진지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뭐 이제 왜냐면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보디빌딩 진지하시고 정말 파이팅 있으시고 또 부족한데 저를 좀 잘 따라와 주셔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너무 기분 좋고 너무 뜻깊게 이제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뭐 PD님하고 우리 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재훈님과 함께한 하체 운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잇 재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